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세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페이스북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질문들, 종목 관련, 뭐 시장 관련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문학으로 배우는 주식 시간입니다. 야천투자연구소의 남인호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그래도 해외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좀 많이 선방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올 하반기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미국 시장, 특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에 엎친 데 덮친 격도 바르셀로나 테러까지 생기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전장 한때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와서는 결국 현물 시장에서는 100억 가까운 매수세를 보였고요. 아쉽게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이 하락한 것을 거의 다 만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그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플러스권까지 남으로써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시장인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서 투자 조언은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나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아직은 그 상승 장세로 아직 전환됐다고 보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테마로 잡은 것은 하락 시장에서 올바른 투자 전략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국 지수 오늘 그 소폭 마이너스 조정으로 마감됐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또 한 차례 조정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만 그 독야청청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 결국은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나의 어떤 그 테마로 움직이고 하나의 투자 주체가 일치되다 보니까 한국은 오르고 미국은 하락하는 그런 시장을 예상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비중이 35%, 비율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동 물량의 거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단 하락 요인이 지난번과 같이 그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리스크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미국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난번의 하락폭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소폭 조정 보였습니다만 오늘도 또다시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투자 패턴은 바로 한국의 주식 시세보다는 한국의 돈 가치, 화폐 가치를 더 좌우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 우리 원화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방금 전에 중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마감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보합권에서 마쳤네요. 0.01% 소폭 상승, 3268선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선전 증시 0.37% 전 거래보다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614.08포인트의 클로징벨 울렸습니다. 자, 오늘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공감 토크 주제는요. 대가들의 투자 원칙 알렉산더 엘더 편입니다. 매번 소장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뭐 대가들의 투자 원칙, 그들의 투자 지혜 등을 함께 나눠주고 계신데 알렉산더 엘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알렉산더 엘더의 그 사진이 오늘은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생존에 있는 분입니다. 195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지금 67살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그 활동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고요. 그 출생국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 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옛날에 그 레닌그라드라는 그런 도시명이었죠. 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알렉산더 엘더는 그래서 1950년에 태어나가지고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가서 이제 정신과를 전문을 했는데
24살 때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1974년도니까는 사실은 그 동서간에 굉장히 그 치열한 어떤 그 냉전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그 귀화를 한 그런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투자 명인이 되었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과연 의사가 저렇게 주식 시장에서도 각광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옛날에도 주식을 하던 의사가 있기는 있었네요. 이제 그렇죠. 보니까. 그렇다면 알렉산더 엘더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하는 건가요? 예. 보는 그 포커스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피터 린치라든가 조지 소로스라든가 워런 버핏과는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투자 명인들은 주로 그 경제 외적인, 경제 내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양적 부분, 즉 회사가 매출액이 얼마고 수익성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시장에서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쪽에 경제적인 분야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 엘더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또 본인이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지막에 주식을 사거나 마지막에 주식을 팔 때 최종적인 관문, 바로 심리죠. 우리 정인카님께서도 A란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네. 최종적인 결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실적 아닙니다. 수입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볼 것 같으면 살 것이고요. 네. 이 주식을 지금 더 하락할 것 같으면 팔 겁니다. 바로 알렉산더 엘더는 본인이 정신과 의사라는 전공을 되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오마주 시간에 늘 시청자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강한 점, 여러분의 강점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이 알렉산더 엘더가 그 전공인 정신과 분야, 심리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최종적으로 심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게 엘더의 주장이거든요. 네.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명인들과 알렉산더 엘더의 차이는 경제 외적 부분이냐, 경제 내적 부분이냐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 투자는 심리전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 알렉산더 엘더라는 사람은 뭐 처음부터 성공, 뭐 주식 투자 성공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좀 실패도 경험을 했었나요? 역시 알렉산더 엘더 역시 조지 소로스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 명인들 모두가 다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공했을까요? 바로 그 실패를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았던 겁니다. 바로 엘더도 24살에 소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에서 미국으로 오고 자본주의에 처음 접하면서 돈을 25달러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미국에 그 귀화할 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한 돈 10만 원 있는 겁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에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책자를 보고 의사 전공을 배우면서 이제 주식 공부를 했는데 계속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엘더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주식 시장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시장이 아니구나. 내 돈을 빼앗아가는 시장이구나.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 본인만의 투자 전문을 잡았던 겁니다. 본인만이 해야 되는 투자 원칙을 정했던 겁니다. 네. 알렉산더 엘더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신화가 있다는데 이게 네.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제가 바로 전에 알렉산더 엘더 얘기할 때 마지막 끝부분을 흐리하게 끝냈습니다. 정확히 말씀 안 드리고 바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알렉산더 엘더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제 지식을 배워야 된다. 뭐 대학원 가고 유학 가야 된다고 봤는데 알렉산더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주식에서 성공하는 것은 고학력,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고요. 두 번째, 엘더는 자기가 돈이 없어서, 돈이 남들처럼 많지 않아서 실패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을 올바로 따라가면 내 자본이 크고 적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이익 보는 방법이 있다. 그런 비법이 있다. 그런 신기루가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엘더가 내린 결론은
혹시 정의카님 그 장거리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네. 뭐 몇만 킬로 가는. 네. 이제 우리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요, 굉장히 긴 시간을 타는데. 네, 그렇죠. 이 비행 기간 도중에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자동 항법 장치로 가는 거리가 거의 절반 이상이랍니다. 즉 비행기 조종사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고 조종하는 게 아니고 네. 항공기가 자동 항법으로 간다는 거죠. 네. 바로 엘드가 그걸 예를 든 겁니다. 왜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가는 비행기 조종사한테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느냐? 바로 주식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다 이익 볼 수 있는 비법이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투자자의 마지막 결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에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막 더 사고 싶을 때 그 심리를 좀 컨트롤해주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알렉산더 엘더가 주장을 했던 좀 성공할 수 있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그 제시 리버모하고 알렉산더 엘더를 저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느냐? 알렉산더 엘더는 다음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M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첫째가 마인드입니다.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이었죠. 종합주가지수가 40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안하셨습니까?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임하면 절대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더가 주장한 것은 평정심, 건강한 심리 상태를 주장했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매매 시스템. 이것을 저는 이제 메소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매매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렇게 매매를 하겠다라는 여러분들 나름의 그 투자 원칙을, 투자 툴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투자 원칙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 투자 원칙은 잘못된 겁니다. 최소한도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매매 시스템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머니입니다. 자금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 이 주식이 이번에 많이 오를 거야 해가지고 그 주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비중을 다 실린다. 만에 하나 갑자기 돌발적인 악재가 나와서 그 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매매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한 심리 상태 마인드, 둘째 논리적인 매매 시스템 메소드, 마지막 훌륭한 자금 관리 머니. 그래서 이 3M을 엘더가 주장을 했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 마인드, 메소드, 머니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혼합하신다면은 반드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실 걸로 확신합니다. 네. 알렉산더 엘더가 이야기했던 3M, 마인드, 머니, 그리고 메소드. 네. 아, 이렇게 세 가지 성공하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또 남인호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시장 관련 또 종목 관련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남인호 소장님께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페이스북 검색창에 지금 입력을 하시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고요. 아, 이제 종목 관련해서 네. 좀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송경혜님께서 소장님 다음 주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일단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조금 더 견조한 건 아닌가? 특히나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예. 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그 35%로 말씀드린 것은 그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포스코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투자가들 35% 점유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 정인카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 외국인들이 거의 10%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둔화됐습니다. 별로 이렇게 오르지는 못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 투자가라 할지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그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럼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드렸던 말하고 좀 상의가 되거든요. 지난주엔 저는 코스피 쪽으로 비중 맞추세요 했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다음 주에 이제 을지 포커스 시작되고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요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종합 주가 지수가 2,400을 돌파한다면 방금 제 지금 드린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또다시 조정으로 들어간다면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옳다. 네. 즉 물이 들어올 때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요. 물이 빠져나갈 때는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조개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국면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으로 진입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방금 그 질문하셨던 분 말씀대로 전체 비중은 심의 비중은 저는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흐름도 점검을 해보았고요. 종목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와 그리고 한국토지신탁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어떠한 종목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하이닉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해서 0.9% 오르면서 6만 7천 원 마감됐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삼성전자와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호전,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의 선호, 그리고 전반적인 그 일본 도시바에 대한 인수에 대한 기대감 등등 여러 가지 호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적으로 좀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전 고점이었던 7만 3천 원이 고점인데요. 전 고점까지 추가 상승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7만 원대 근접한다면은 물량을 조금 줄여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들어보았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 좀 방송 시간이 부족해서요. 이것은 잠시 후에 이어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8월 넷째 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난주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북한의 미사일 문제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강한 어조의 경고성 발언 등등이 이번 주에 조금 무마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뭐가 있습니까? 한미 을지 포커스 훈련이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지금과 같이 좀 더 합리적인 대응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다른 그 화약고가 우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긴장을 푸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국면은 저는 전 저점에 때 2310포인트를 지지를 받느냐 받지 못하냐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310까지 하락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 시장이 또다시 하락한다면 우리가 충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조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장 전략까지 야천투자연구소의 남인호 수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캘린더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 흐름 오늘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가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카플란 연은 총재 연설도 진행되면서 연준 연은 총재들이 어떠한 또 이야기 나누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국투자증권 암리온수석팀의 김권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켐 블랜차드의 신간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샘앤파커스에서 세상을 이어주는 테크트렌드 멋진 신세계를 드립니다.